과실상계 보겠습니다. 실무에 있어서 과실상계만큼 중요한 것도 없고, 과실상계만큼 활용이 잘 되는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과실을 10%더 주냐 덜 주냐에 따라서 손해액의 차이가 나는데, 지금까지 설명드렸듯이 지급기준이라는 게 예상 속가에 비해서 상당히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렇다면은 이거를 지급기준을 고수하면서 피해자와의 합의 절충을 해내려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실이 좀 탄력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너무 무리해서 갈 필요는 없지만은 어차피 정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조금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과실상계가 정확한 이해를 하고 이해하여서 이해가 된 상태에서 과실상계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가르쳤으면 어쩌겠냐라는 이야기예요. 소송의 경우에 이건 지금 물론 소송 가서 과실상계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왜 과실상계를 인정하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형평의 원칙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과실상계인데 비슷한 개념으로 과실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과실비율. 교차로 상에서 좌회전 들어가고 있고 직진하고 있는 차하고 이렇게 둘이 진행하다가 여기서 부딪혔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것이 A차고 B차다 그러면 A차와 B차는 힘의 균형이 같아요. 힘의 균형이 같아요. 그래서 이둘다 도로교통법상의 법규를 지키면서 지나갔어야 되는데 누군가 하나가 위반을 했을 거란 이야기죠. 근데 이게 신호등이 있어 교차등이면은 교차로면은 신호를 안 지킨 사람이 100%겠지만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의 서로 했다면은 둘다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을 부분이 있다라니 각자 있다.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이냐? 몇대 몇의 개념. 두 사람의 과실을 더해가지고 몇대 몇으로 해서 100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대 5가 된다거나 6대 4가 된다거나 7대 3이 된다거나 8대 2가 된다거나 과실 비율은 이렇게 힘의 균형이 같은 상태에서 서로 나눠가는 거예요. 그리고 과실 비율이다. 이 과실 비율에 이제 해당되는 것은 자전거도 있을 수 있고, 교통을 쓰였을 때 이륜차도 상이고, 자동차도 상이고, 리어카도. 어쨌든 그 보행자가 아닌 한은 이것이 적용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은 과실 비율이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과실 비율이 아니에요. 뭐예요? 과실 상계율이에요. 이거 뭐냐면, 가혹하다라는 거죠. 100%다 묻자면은. 이거죠. 도로를 횡단을 하지 말아야 돼요, 피해자는.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하면 안 되는데 무단횡단했어요. 그러니까 차는 정상적으로 앞만 보고 달렸고, 무단횡단을 했다. 자, 그러면 이걸 힘의 균형이 똑같은 논리에서 본다면은, 무단횡단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횡단했기 때문에 피해자 당신 100%, 자동차 0%, 이럴 순 없죠. 왜냐면, 차라는 것은 위험한 놈이니까 도로를 갈때 조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책임은 누구한테 매기냐? 차한테 주는 거야, 차한테. 그래서 가해 차량에게 과실이 아니라 책임을 100%를 주면은, 야, 그래도 차가 무서운 놈이니까, 특히 우리 화물차 같은 경우에 그 무서운 차가 책임은 있다라고 보자. 그렇지만은 피해자도 무단 횡단을 했다라면은 나쁜 짓 아니냐. 그러니까 좀 형평의 원칙상 가혹하니까 가해자한테 100% 물리는 좀 삭감해주자. 그래서 과실상계라는 개념은 삭감의 개념이에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과실상계는 다 끝납니다. 삭감의 개념이라니까요. 원래 다 줘야 되는데 거기서 너무 가혹하니까 좀 깎자. 삭감의 개념으로 적용되는 것이 과실상계다. 일단은 이 과실상계와 과실비율에 관한 이런 정의부터 정리를 하고 하면 이제 나머지를 인식하는데 쉽죠. 그래서 손해를 공평분담이라는 원칙에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저기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뭐 민법 750조 설명서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민법 750조에 의하는 그 과실하고도 또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했듯이 상계에 관한 규정이다. 그래서 이 과실 상계를 하는 방법은 전체 금액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전체 금액에 따라서 과실 상계율에 따라서 상계를 하면 됩니다. 차대차의 경우는 과실 비율로 간다. 그러나 요렇게 해서 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짠한 경우가 있죠. 그 경우는 뭐냐면 최저 보상. 그래서
대인배상원에서 책임보험에서 사망보험금을 산정을 했는데 나이가 80세 됐고 과실이 80%나 되더라. 그래서 아무리 계산을 빼봐도 그 사람의 보상금이 1천만 원밖에 안 나오더라. 그러면 1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최저보상으로 2천만 원의 보상금을 과실 3개 후에 최저보상이 따라가고 있다. 부상의 경우에도 치료는 다 주죠. 치료는 다 주죠. 치료 관계비와 근데 이제 최근에 추가된 게 간병이 나면서 간병비까지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미달된 경우에는 거기까지는 준다. 아, 그 다음에 또 식대도 당연히 준다. 아, 여기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이 이제 과실상계에서 최저보상에 관한 규정이죠.